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줄여서 MWC 2016 행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관사가 주관사인 만큼 가전제품보다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IT 행사인데요. 참가 기업 수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약 2천여 개, 또 예상 관람객 수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함께 가상현실이나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과 기술들이 선보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MWC 2016에서 선보일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아서 MWC 행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 기업들이 그 CES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좀 많이 하다가요.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CES는 좀 가전제품, 그리고 예. MWC에서는 모바일 제품을 발표한 자리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 G5와 화웨이,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7 등이 이제 새롭게 손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끼리 같은 날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맞붙는 것도 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LG가 야심차게 선보인 G5는 특이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스마트폰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스펙만 놓고 보면 그 스냅드래곤 820이라는 최신 프로세서에다가요. 탈착식 배터리, 5.3인치 화면을 가진 좀 일반적인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장난감처럼 부품을 바꿔 끼우면 성능이 변합니다. 오. 일반 디지털 카메라처럼 셔터 버튼이 붙은 외장 그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이파이 오디오로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배터리를 스마트폰 하단에 서랍처럼 끼웠다 뺐다 하면서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가능해진 건데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가상현실 기기나 주변 360도를 찍어서 가상현실용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카메라, 또 롤링봇이라는 모니터링 카메라에다가 드론 컨트롤러까지 정말 갑자기 한꺼번에 최신 유행 IT 트렌드 제품들을 몰아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 언패커 행사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 행사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이런 악세사리를 발표하는 행사인지 헷갈리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다른 IT 기기들의 허브, 그러니까 일종의 중심축으로 말뚝박아 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또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메이트북이라는 2인원 노트북만 공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행사였는데요. 행사 자체는 굉장히 소박하게 진행된 그런 편이었고요. 이 메이트북은 서피스 프로처럼 키보드가 달린 커버와 스타일러스 펜이 있는 12인치용 비즈니스 윈도우 10 태블릿 PC입니다. 예. 4GB 램에 128GB SSD가 달린 모델이 699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최고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 뉴스들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같은 날 지금 갤럭시 S7도 발표가 됐거든요. 예.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번 갤럭시 S7 발표는 360도 카메라,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로 중계된 것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네. 주커버그가 나와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네. 예. LG G5가 스마트폰 바깥을 연결을 하고자 라고 했다면 갤럭시 S7은 전통적인 스마트폰의 기능을 좀 더 진화시켰다라는 평가입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 지난 제품에서 아쉬움을 줬던 방수 기능이나 카메라, 보안 등에 꽤 힘을 실은 모습인데요. 우선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S7은 기본형과 엣지형의 두 가지입니다. 크기 역시 기본형은 5.1인치, 엣지형은 5.5인치로 조금 다른데요. 가장 크게 나아진 점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화소가 16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줄은 대신에 고급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서 사진 품질을 높였고요. 예. 어두운 곳에서도 좀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수 방진 기능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IP68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완전 방수 방진 정도인 최고 등급입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던 외장 메모리 탑재 기능도 부활해서 최대 200G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 역시 S7은 17%, S7 엣지는 38%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게임 특화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게임 런처와 게임 툴츠 기능을 말합니다. 게임을 더 오래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가상현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어 360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삼성, LG 두 회사 제품 들어봤는데 이렇게 재미있는데 다른 회사 제품들은 또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우선 샤오미와 레노버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번 공개가 세계 무대에 처음 공식 데뷔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가요?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인 미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미친 듯이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양은 다른 최신 스마트폰과 비슷하지만 세계 최초로 6GB 램을 얹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레노버에서는 이 10만원대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레몬3를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오포에서는 대형 배터리를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밖에도 여러 회사가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처럼 했다가 취소했다는 점입니다. HTC는 신제품 행사를 아예 뒤로 연기를 했고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신제품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소니 역시 새로운 신제품보다 기존 제품을 개량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폰들을 이번엔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나온다 하면서도 계속 연기됐던 구글의 조립식 스마트폰 프로젝트 RI 실제 판명 제품 모습을 이번에 드디어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루머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 10 폰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점유율이 1% 정도로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상황이지만 드디어 MS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윈도우 10 폰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HP에서 만드는 엘리트 X3라는 제품인데요. 최근 MS에서도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일본 바이오를 비롯해 HTC 등 여러 회사에서 좀 새로운 윈도우 폰이 이제 나올 예정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되면 또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또 가상현실 기기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인 건가요? 앞서 삼성과 LG가 VR 기기를 선보인 것에서 알 수도 있듯이 가상현실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이번 MWC 2016에서도 좀 더 발전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기기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우선 삼성에서는 지난 CES 2016대와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행사 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었죠. 또 소니는 가상현실 헤드셋과 더불어서 지난 CES 2016에서 선보였던 AR 기기인 스마트 아이글라스를 다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스마트 신발과 러닝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 아이글라스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안경의 OLED 디스플레이에 직접 정보를 뿌려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탈착이 자유로워서 디스플레이를 떼내면 일반 안경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증강현실 안경을 이번 MWC 2016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구글 글래스 실패 이후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상현실 붐을 좀 버팀목 삼아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노키아의 전문가용 가상현실 카메라인 오조도 이번 MWC 2016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8개의 셔터 센서와 8개의 마이크가 내장된 공모양의 카메라인데요. 이제까지 발표된 가상현실용 카메라들과는 달리 산업용으로 잘 제작된 그런 카메라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놀라운 영상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물 인터넷과 5G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과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최초로 이번 MWC 2016에 사물 인터넷 전문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KT와 SKT, 미국 AT&T에서도 5G 인터넷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반면 지난 CES 2016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론은 별로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러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이 드론 전시 자체를 일부러 많이 축소했다라고 하네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MWC 이모저모를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 전시회 관전 포인트를 보니까 LG와 삼성의 뭐 신작 스마트폰의 경쟁 그리고 가상 기술의 경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주목할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